테슬라 사야죠. 테슬라 바꾸면 돼. 그냥 사 테슬라. 지금 물린 사람 많아. 빨리 너네들 팔아 이거. 사 빨리. 8개월 안에 끝내. 그냥 빨리 8개월 안에 끝내. 빨리 끝내가지고 빨리 만들어 팔아. 빨리 만들어가지고 지금 물린 사람 많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슬라에 올인하는 남자 미국 주식 일기입니다. 어저께 영상 댓글에 보니까 오늘이 그거 추석이죠. 오늘이 추석인데 뭐 미국이도 그렇고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한국에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가족들이랑 모여가지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주식시장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지금 뭐 지금 트럼프가 지금 확진을 받고 나서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다는 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브레이킹 뉴스로 떴는데 요게 한 30분 전에 뜬 겁니다. 30분 전에 떴는데 밀리터리 메디컬 센터로 갔다고 뜬는데 뭐 요 기사에서 말하는 거는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뭐 병원에 그냥 이송됐다 요렇게 기사가 뜨고 있거든요. 근데 뭐 트럼프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굳이 우리가 이런 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주식 시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패닉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렇게 패닉이 와가지고 파는 사람들 있죠? 조만간에 후회합니다. 예. 그게 제 경험이에요. 패닉이 와서 파는 행동을 하는 거는 100% 나중에 후회합니다. 100%. 요거는 100%예요. 예. 100% 후회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 이 공포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본인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동굴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요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 뭐 박쥐가 내 얼굴 물어 뜯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나는 동굴에 뭐 있지? 아, 보물이 있을 거야. 보물을 찾아야지. 요렇게 들어가거든. 그러면 나는 공포심이 없고 희망감이 있지.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희망감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평당가가 낮은 편이 아니에요. 예. 제가 평당가가 지금 300불인데 요거 조금 더 낮출 수 있겠지. 만약에 막 폭락이 온다 치면은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거 아니까. 오늘 지금 테슬라가 딜리버리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139,300대. 지금 레코드 하이를 찍었어요. 월가에서 정확하게 137,000대 예측했습니다. 예. 월가 완전 깔아뭉겠죠? 그리고 지금 모델3가 9월 달에 이탈리아에서 베스트셀링. 이탈리아에서는 1등을 한 번도 할 적이 없는데, 9월 달에서 지금 9월 달에 이탈리아에서 1등을 했어요. 예. 이탈리아에서 1등을 했지. 또 네덜란드에서 1등을 했죠, 9월 달에. 네덜란드는 8월 달에도 1등을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BW, 폭스바겐 ID3를 이겼다는 거예요. ID3가 요번에 새로 나온 신차입니다. 예. 요번에 새로 나온 신차를 모델3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 요거는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해. 사람들이 모델3를 엄청나게 사고 싶어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요것도 오늘 뜬 겁니다. 예. 메르켈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오늘 말했는데, You can get things done in an incredibly short time. 지금 기가 베를린을 건설하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조금 이렇게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고소를 하니 많이 이렇게 잡음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오늘 메르켈 총리가 걱정하지 마라. 요 말이지. 요 말은 걱정하지 마라. 빨리 더 빨리 지을 수 있게 도와줄게. 요런 말 아닙니까? 풀 서포트 주는 거다. 지금 일론 머스크랑 독일, 테슬라랑 독일 정부랑도 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요. 중국 정부랑도 관계가 좋고, 지금 뭐 미국 정부랑도 관계가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을. 그리고 지금 요거는 완전 빅뉴스입니다. 인디아, 테슬라 클럽 인디아, 요런 티셔츠가 있어요. 인디아 러브 테슬라, 인디아 원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댓글을 달았어요. Next year for sure.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인디아 기가 팩토리를 짓는다 만다 이런 루머가 많았어요. 제 영상에서 한번 말했죠. 저는 이거를 배터리 데이 날 어나운스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날 안 했죠. 근데 오늘 했어. Next year for sure. 내년에 인디아에 기가 팩토리 짓는다 이거예요. 지금 중국에 샹하이에 있죠. 인디아에 있죠. 독일에 있죠. 지금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있죠. 텍사스 있죠.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는 지금 여러분 준비를 엄청나게 정말 일론 머스크의 짜여진 각본대로 지금 브레이크아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오늘 나온 뭐 이거 지금 이거 그 딜리버리 숫자 지금 레코드 하이 찍었잖아요. 요거 2년 뒤에는 우습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 기가팩토리를 5개를 짓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바보도 아니고 기가팩토리를 왜 5개를 짓겠습니까? 차도 안 팔리는데 잘 팔리니까 짓는 거지. 잘 팔리니까 짓는 거죠. 테슬라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케네디가 1963년 11월 22일날 달라스에서 암살을 당했어요. 조격수한테. 달라스가 내가 사는 데인데. 1963년에 여기 보시면은 이틀 바닥 치다가 요거 바닥 친 것도 아닙니다. 한3% 떨어졌어요. 3% 다우지수 3% 떨어지고 다시 바로 복구했어요. 이틀 만에. 물론 이 자료랑 똑같이 될 거라고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 이거지. 뭐 여기서 3% 떨어졌으면 뭐5%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다. 이틀 만에 복구를 했잖아요. 예. 지금 뭐 이런 뉴스가 떠서 정말 우리가 뭐 정말 worst case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트럼프가 뭐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와도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파는 순간 여러분들의 성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지금 뭐 장중에 7.38%가 떨어지고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1.5% 가까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거를 안 팔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DM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지금 저는 평당가가 조금 낮아가지고 테슬라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테슬라를 다시 팔고 다시 살까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 미국 주식 시장의 95%는 기관들입니다. 예, 기관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해요. 사고 팔고 한번 수익을 낼수 있어도 다시 들어가서 다시 수익 낸다는 그 보장 없습니다. 예, 평당가가 낮으시면은 더욱더 파시면 안 되죠. 그리고 통계가 말해줍니다.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사서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아요. 예. 통계를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국 언론에서도 그러고 아마 많은 유튜버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뭐 미국 증시가 폭락이 온다 어쩐다. 뭐 차트 보면서 막할 거예요, 여러분. 미국 주식 시장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워렌 버핏이 왜 유명합니까? 워렌 버핏은 주식을 한번 사잖아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안 팔아요. 그게 워렌 버핏이 잘하는 거는 그냥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에 공부를 해서 좋은 기업을 찾아서 한번 사가지고 안 파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간단합니다. 예. 엄청나게 간단해요. 우리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지금 테슬라의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업을 이미 선택을 해서 이미 샀어요. 그러면은 그냥 안 팔면 된다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뭐 차트 좀볼줄 안다고 뭐 정보력이 좀 있다고 그런 사람들 수익률이 더 많이 안 나와요. 차라리 올해 지금 주식시장 오늘 테슬라 처음 산 사람들이 10년 동안 10년 뒤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수익률 더 좋아요. 왜? 한번 사가지고 그냥 안 쳐다보거든. 그냥 안 팔거든. 생각을 안 하거든. 그게 제대로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도 저는 주식 유튜버지만 막 심각하게 뭐 재무제표 보면서 차트 보면서 막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주식은 그냥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대로 된 기업 찾아가지고 그냥 재밌게 하시면 돼요. 떨어지면은 서로 그냥 힘내라 하고 올라가면은 서로 뭐 그냥 축하해주고 우리 댓글들 보면 항상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우리 그 구독자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진짜로. 나는 구독자가 많은 거는 절대 바라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된 구독자들,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 건강하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 이렇게 높은 가격에 물렸어요 이러면은 막 가가지고 사람들이 위로해줘요. 괜찮아요, 절대 팔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조언을 해주면서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야 내가 그래도 영상을 잘 만들고 있나 보다, 잘 만들고 있나 보다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러분. 주식은 간단합니다. 예. 좋은 기업 찾았어요. 예. 안 파시면 돼요. 떨어질 때마다 여유 있으시면 하나씩 추가하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 항상 말하는 거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워렌 버핏이랑 찰리 먼거 거기 그 사람이 워렌 버핏 그 후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 패닉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될수 없었을 거다. 패닉을 셀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워렌 버핏이나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패닉을 와서 던질 때그 사람들은 싸게 또 사거든. 그러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식 시장이라는 게 계속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주식 시장이 계속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계속 올라갈 수도 없듯이 떨어지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전고점을 넘어서 하이를 찍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파실 때 주식은 사는 것보다 팔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자기가 컨트롤을 못 하겠으면은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추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주식 이거 뭐 지금 돈이 떨어지는 거를 이게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돈이 아니잖아. 팔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테슬라의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 그리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 10%도 안 떨어졌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한참 조정 올때뭐 21%까지 떨어졌었는데 요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 한번 봅시다. 그냥 웃으면서 하면 돼요. 아시겠죠? 추석 잘 보내시고 여러분. 저는 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